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동파에서 피나로 닉네임을 변경한 피나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또 오랜만에 서울시 투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50만원 하울인데, 이제 약간 좀 끝나가는 겨울이라고 가지고,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끝나갈 때 입기에 좋은 옷이랑 가방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러면 쇼핑 목록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옷. 제가 또 춤을 많이 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추리닝 세트인데,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입어보는 거라서 핏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입어볼게요. 짜잔! 먼저 첫 번째 옷.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바지 핏은 아닌데, 그냥 입고 다니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위에 집업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위에 집업은 완전 제 스타일이고, 이게 여기 캠에선 약간 푸른빛이 돌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보라색이거든요? 어쨌든. 약간 그냥 이런 느낌? 이렇게 첫 번째 옷.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서울시 투어에서 안경을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안경은 이거거든요? 이제 그냥 알 없는 안경으로 패션으로 쓰려고 산 건데, 이거는 리글로우 안경입니다. 리글로우 안경. 제가 알을 뺐어요. 원래는 이게 알이 이렇게 이씨 왔는데, 제가 알을 그냥 빼버렸어요. 어차피 시력 있는 안경으로 쓸게 아니었어가지고. 립글로우 안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안경을 하나 더 샀는데, 그 안경은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한번 썼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제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방송으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세미콜론 아이웨어 안경인데요. 투명태 안경이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알을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을 빼버렸는데, 이 안경 쓴 날, 이 안경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해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뿌듯했던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안경이랑 해가지고, 두 개의 안경을 구입했어요. 예쁘지 않아요? 아, 이게 밑에 바지가 이래서 그런데, 네. 이런 뭔가 좀, 이런 크롭 자켓을 약간 사고 싶었는데, 뭔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게 됐고요. 블루파이 겁니다. 블루파이. 그래서 갖고 싶었던 뭔가 크롭 자켓 스타일이었는데, 어쨌든 잘산것 같아요. 입어보는 건 저도 지금 처음인데 괜찮네. 밑에 추리닝 바지라도 나쁘지 않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자켓은 살 Shut 많으면 못 up!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 검은색 무스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무스탕은 제가 이번에 산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이 무스탕은 콜릿 제품이고요. 다수의 연예인 분들이 입으셨더라고요. 예쁘죠? 이거 예쁘다. 네, 예쁘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남은 겨울 동안 한번 줄기차게 입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인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좀더 이렇게 좀 짧거나 아니면 여기가 더딱 달라붙거나 이랬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이 옷은 하트클럽. 위아래 두개다 하트클럽 옷이고요. 왜 근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이거 이렇게, 이거 내놓고 다니는 것보다 어쨌든 자르면 더 예쁘겠다. 이거는 뭐 내가 자르든지 수선 맡기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쁜데? 그리고 치마도 좀 자르는 게더 예쁠 것 같아. 치마 길이도 좀 길지 않아? 치마도 한요 정도 한 자르는 겨. 그래서 치마도 한요 정도 자르고 이것도 요 정도 자르면 훨씬 더 예쁘겠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그래서 이게 안에 이렇게 이제 끈이 있어요. 그래서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서 메고 다니면은
아텀 스튜디오 거예요. 아텀 스튜디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지금 세일해서 34,400원이에요. 괜찮죠? 또 아무 때나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제가 뭔가 약간 악어 가죽 느낌의 가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 가방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쁘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쁜데? 되게 괜찮죠? 브라비시모 가방이에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녀도 나쁘지 않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저의 이 50만원 쇼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 쇼핑 목록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제 쇼핑 목록을 다 볼 수 있게 해놓을 거고요. 친구 할인 코드에 피나를 입력하면은 5% 할인받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